추. 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름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제가 요즘에 명란 핫도그도 싸 먹고 치즈볼도 싸 먹고 뭐 짜장면도 싸 먹고 아무튼 막 싸 먹는데 요즘 도가 튀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어떤 거를 싸 먹을까 하다가 치즈볼은 싸 먹는데 왜 치즈스틱은 싸 먹지 않아요?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BHC가 24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BHC 치즈스틱을 싸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또 치즈스틱만 너무 먹으면 또 느끼할 것 같고 맛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치즈스틱 반이랑 치즈볼 반 해가지고 치즈스틱 20개, 치즈볼 20개 이렇게 먹으면 또 너무 고기가 없어. 그래가지고 콜팝도 하나 시켰어요. 여러분들 오늘은 치즈폭탄대로 가시죠. 짠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뿌링 치즈스틱입니다. 따로 추가한 소스에 이거 근데 일반 치즈스틱 저는 빠삭할 순 없어요. 여러분 한번 치즈스틱을 튀겨가지고 가루에 떼구르르 굴렀어요. 롯데리아 치즈스틱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짜잔! 치즈볼. 오늘. 콜팝은 이렇게 양념치킨 소스를 주더라고요. 우려 먹어야지. 콜팝은 케첩도 맛있지만 이렇게 또 양념치킨 소스가 맛있죠. 솔직히 얼마 전에 집에서 튀겨 먹은 콜팝이랑 큰 맛의 차이는 모르겠어요. 저는 치즈볼 뿌링크 소스에 찍어 먹는 걸 더 좋아해요. 콜라 큰 것도 있어요. 에이, 아이고 난리났어. 폭파. 아우 콜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요거는 치즈스틱 안에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안 짠데 겉에 가루가 너무 짭기 때문에 되게 자극적인 맛이에요. 롯데리아 치즈스틱 덜 바삭하게 해가지고 그 양념 감자 시즈닝에 굴려놓은 느낌. 정리 끝! 이게?
치즈는 꽉 차 있습니다. 역시 얼음 콜라 최고다.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이거 한 입에 먹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사이드 메뉴 중에서 굳이 한 가지만 시킨다고 하면은 치즈볼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치즈볼 5개에 5,000원, 그리고 치즈스틱은 5개에 4,000원 해가지고 제가 20개, 20개와 콜팝 큰 사이즈까지 시켰기 때문에 2만 원, 그리고 16,000원, 4,000원, 합이 4만 원 들었습니다. 그렇지? 아니야? 치즈스틱은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냥 마트에 판매하고 있는 치즈스틱 집에서 튀겨먹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치즈와 이 가루의 조합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. 치즈스틱 그 특유의 바삭거림도 없고. 콜라 추가.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촬영 잠시 멈추고 에어컨 켜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. 이거 촬영할 땐 다시 에어컨 끄고. 에어컨 소리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에어컨 바람이 조금 식었을지도 몰라요. 이건 확실히 식었어요. 롯데리아 치즈스틱을 예상을 하고 시켜서 그런지 그렇게 손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처음에 약간 거부감을 느꼈던 이 치즈볼,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치즈볼 먹방 도전했을 때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 약간 거부감 느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계속 먹다 보니까는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있어요. 뭐 사주려고 이렇게 흐물흐물흐물 걸려. 보면은 잠시 벗길게요 여러분. 치즈가 꽉 차있기는 꽉 차있어요. 이거 다 치즈거든요. 근데 바삭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. 가루가 묻혀있으니까 다시 튀기기도 좀 애매하고. 여기 치즈볼은 식어도 되게 겉이 바삭바삭해서 좋아요. 눈사람 같아요. 기름인지 닭강정 먹을 때 같아요. 퍽퍽해요.
치즈 스틱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일단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치즈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치즈볼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일 처음에 시켜 먹었을 때보다 점점 더 맛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치즈볼은 맛있어지지 않고 제 입맛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겠지만요. 하지만 치즈스틱은 너무 실망했습니다. 롯데리아 치즈스틱에는 더더욱 못 미칠 뿐더러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가 집에서 직접 튀겨먹는 치즈스틱보다도 못한 맛이었어요. 일단은 되게 반죽이 꼭 덜 익어가지고 막 흐물흐물한 그런 있잖아요. 바삭하지 않으니까.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은 겉에 묻어져 있는 가루가 너무 짰어요. 개인적으로 저의 입맛으로는 다음부터는 치즈스틱은 시켜먹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극적인 저의 입맛이니 참고 정도로만 아시겠죠 여러분? 저 붙임머리 했어요. 붙임머리 한 거 자랑.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나른이에게 힘이 됩니다. 30만까지 만 명도 안 남았다고요. 30만 가자!